세뮤얼 윌슨은 뉴욕주 트로이에 살았던 정육업자로 그는 전하는 바에 의하면 미국을 위인화시킨 언클 샘의 소스가 되었다고 한다. 세뮤얼은 역사적인 도시 매사추세츠주 엘링턴에서 아버지 에드워드와 어머니 루시 윌슨의 아들로 태어났다. 세뮤얼은 매사추세츠주 보스톤에서 가장 오래된 가문이 자손들 중 하나였다. 원래 스코틀랜드 그린록 출신의 할아버지 직접적인 상속을 받았다. 어릴 때 그의 가족은 뉴햄프셔주 메이슨으로 이사를 했다. 1789년, 22살이 나이에 세뮤얼과 그의 형 에베니저는 걸어서 뉴욕주 트로이로 돌아갔다. 윌슨 형제는 그 커뮤니티 최초의 정착민들 중 한 사람이었다. 뉴욕의 트로이는 초기 정착민들에게는 허드슨 강과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곳이었다. 세뮤얼과 형 에베니저는 함께 여러 가지 성공적인 사업을 일구었다. 둘 다 그 시의 고용인이기도 하였고 성공적인 사업가이기도 했다. 세뮤얼은 자신의 커뮤니티에서 투자를 받았다. 그는 이미 당시에 사근사근하고 부침성이 좋아서 언클 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소문이 전한다. 샘 윌슨의 묘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